예, 주구 이제 정확 최신 ICT 동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저의 간단한 소개는 뭐 이렇게 이제 중화권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트렌드, 또 대만에 관련된 뭐 싱가포르 그런 이런 중화권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에 관련된 정보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정보들도 중국 중화권, 중국 대만, 홍콩 같은 지역들에 이제 저희가 컨텐츠를 예, 계속 공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첫 번째로는 지난 11월 예, 19일부터 20일 이틀 동안 예, 중국 상하이에서 테크크런치 상하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이제 미래부 그다음에 콘텐츠 진행원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국내에 있는 12개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제 가서 예, 부스를 만들고 한국 공동화를 만들어서 예, 중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응, 시장 반응을 볼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대본의 행사를 진행해가지고요. 그 현장에서 중국에 있는 VC들 뿐만이 아니라 현장 관계자들과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고, 그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틀 동안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참가하신 분들이 이제 인기 투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최고의 인기상을 받았던 스파이카. 네, 스파이카 같은 경우는 네, 샤오미 비디오랑 샤오미 이제 오디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있고 스피커랑 연결되는 그런 블루투스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요. 네, 중국 현지에서 많이 인기를 받았던 네, 서비스였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제가 나오지 않아가지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 이제 스케치를 해서 예,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막 김영호 대표도 계시지만 예, 스피커를 이렇게 말랑 스튜디오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스들을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작은 장소였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2천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예, 한국에 대한 서비스들, 그다음에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주고받을 수 있었던 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테크런치 같은 경우는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열리지만 지금 이게 유럽에서도 열리고 있고 중국, 일본 형태로 해서 지금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 형태고요. 내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은 눈여겨보셨다가 예, 내년도에 또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 인터넷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중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예, 서비스들, SNS들이 다 안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보시면 트위터도 안 되고요. 페이스북도 안 되고 있고 예, 구글 관련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현지에 있는 로컬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펭귄 모양을 잘 아실 겁니다. 텐센트에서 QQ, 쌍용링 3160, 그 다음에 요쿠 같은 경우는 동영상 투고랑 같이 동영상 서비스, 그 다음에 신화 같은 경우에 웨이보, 트위터 같은 이제 SNS, 그 다음에 페이스북과 같은 런너와 레벤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다 SNS들이 다들 현지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왜 그러면 다 로컬로 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이게 뭐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걸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 이제 포털에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아직도 천안문, 티엔안마 같은 것들 검색했을 때 이게 다 차단되는 그런 형태로 다 필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서버들이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다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 이제 풀린다고 하면은 뭐 들어올 수 있게 제한을 할 수 있다. 중국 정부에서 이걸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다 현지에서 중국 로컬에서 서비스들이 다들 나오고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또 중국에서는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규모가 그 중국 현지에서만 해도 사실 글로벌로 안 나가도 다 그런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영업자들이 사실 많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ICT라는 데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ICT에 관련된 이제 부서를 보면은, 정보, 이제 공업정보하고, 그다음에 광전총구, 문화부,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 이제 미래,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광전총국이랑 문화부랑 또 MOU를 체결하고 있는, 예, 지금 이미 11월 달, 이번에는 문화부랑 벌써 이미 체결을 했고요. 광전총국이랑 또 미래부랑도 MOU를 지금 체결할 예정인데요. MOU를 왜 체결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콘텐츠와 통신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서로 이제 교류해 볼 수 있는, 예, 점진적으로 이제 이게 민간 대 민간이 아니라 정부 대 정부로 해서 좀 더 교류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에 대한 이제 중국의 지금 현황을 간단하게 보면 우리나라랑 보면은 예, 거의 5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예, 큰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중국 ICT 시장이 예, 한국 돈으로 봤을 때 약 424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예, 중국, 이제 미국에 이어서 예, 중국이 지금 세계 2위에 있는 그때 아주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점점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이 성장하는 퍼센트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좀,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번 달에 이제 중국에서도 예, 4G, LTE 서비스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국에 있는 이제 1위, 3위라고 할 수 있는 예, 통신단, 예, 그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코, 차이나 텔레콤에서 다 순차적으로 지금 LTE 서비스가 이제 진행될 거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아이폰과 예, 애플과 삼성과의 또 이제 경쟁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통신사 하나인 예, 우리로 보면 2위권인 KT,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한 유니폼에서만 그 아이폰을 쓸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LTE가 풀리면서 차이나 모바일처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통신사에서 4억이라는 그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차이나 모바일에서 이제 아이폰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현지에서 보면은 아이폰과 예, 이제 삼성의 이제 갤럭시 시리즈들이 이제 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고요. 지금 인구를 보시면 예, 거의 14억 가까이 육박하는 13.5억이라는 인구가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서도 이동통신가입자가 예, 11.5억 정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11.5억이라는 것은 2G, 우리가 예전에 쓰던 피처폰까지 다 포함된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G 통신 가입자 수가 2.8억이라고 되었는데, 지금 올해 말로 봤을 때 거의 이제 스마트폰까지 사용하는 사용자 수를 지금 집계를 해보면,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한 5억 정도 지금 2013년도 4분기로 봤을 때 약 5억 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예, 그, 집계가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CNNIC라고 하면, 이제 국내에 있는 기사와 같은 인터넷 진흥원 같은 이제 기관인데요. CNNIC에서 아마 2014년도 1월 달에 이제 집계되는 통계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이건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다음 달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다음 달에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보시면 그걸 되어 있는 인구는 아직은 이렇게 많지만 그 나머지에 대한 그 잠재력은 더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PND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 중국 그 이동통신, 3사, 그 다음에 제조사들, 디바이스, 그 다음 각종 중국에 관련된 서비스들, 이렇게 SNS, 포털, 이커머스, 앱스토어, 게임, 비디오, 뮤직, 엄청나게 사실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들 경쟁을 하고 또 수익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진출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앱스토어에서 보면은 구글 플레이와 이제 애플스토어에서 앱스토어가 있지만 중국은 이 엄청난 서비스들이 다 묶여져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글이
지금 구글 앱스토어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을 할 때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단순히 언어 컨버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통신에 대한 인프라, 그다음에 사용자들에 대한 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술은 아직까지 괜찮죠. 뭐 분산에 대한 부분은 잘 되고 있지만 지금 사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미한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로 앱스토어 30%가 가져가고 혹은 나머지는 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구조지만 중국 법인이 아닌 우리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장벽은 수익을 냈어도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현지 파트너들을 찾거나 퍼블리셔를 찾아서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수익을 가져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대부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계정을 둔다는 거죠. 계정 둬서 아 얼만큼 수익이 나왔고 어떻게 돼서 니네가 얼마나 가져가 라고 하지만 한번 이미 진행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계시겠지만 엑셀표를 딱 따져줘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는 정도로 그 자료가 이게 진짜 제대로 수익이 나온 게 맞아? 라고 할 수 있을 뭐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툭 던져주면 그걸 그냥 받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한 투명성이 좀 보장 아직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현재나 법인을 만들기 시작하죠. 법인을 만들고 네, 진출하고 있는 형태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앱스토어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출 전략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이거는 앱스토어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에 대한 부분인데요. 불법 복제, 네, 해킹되어 있고 그게 내가 올리지 않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